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다가 직접 만나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뉴질랜드는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호주로 가시는 건가요? 예, 됩니까? 그러니까 호주에서 한 4박 5일 정도 네. 지금 현재 머무르면서 강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뉴질랜드에 와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시 시드니에 돌아가서 이제 서울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다음에 그 외국에서 강연을 한 건 뭐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거는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을 좀 어느 정도 다녀는 봤는데 네. 이렇게 제가 강연으로 해외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와서 시드니에서 강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클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네. 강연을 했습니다. 네. 뉴질랜드에 와 보시니까 첫 인상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 뉴질랜드에 와 보니까 첫 인상은 우선 정말 평화롭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평화롭고 평온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그 바삐 뛰어다닌다라는 인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느긋하게. 예, 느긋한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놀랐던 거는 한국에서는 9시 반, 10시쯤 되게 되면 그게 초저녁이거든요. 네. 사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찬 데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9시 이후에는 대체로 다니지 않고 집에서 뭐 다 쉬는 모양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자는 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뭐 비로소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게 얘기도 네. 하고 한 잔 또 하고 뭐 네. 이런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예. 호주에 강연을 하시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강연을 하시고 그 관객들의 사람들의 반응 뭐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강렬하게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가장 네. 강렬하게 그 인상을 받았던 그 점이 바로 청년들. 청년들이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아, 정말 심정이 그 뭐랄까 심쿵했다고 할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와서 한 3시 반에 그때 처음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 강당이 이 강당 자체를 꽉 메웠더라고요. 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청년들. 네. 그러니까 10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0대에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청년들까지도 다 참석을 해서 네.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놀라운 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먼저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 강연을 청년들 앞에서 했으니까 네. 그게 더 우위가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북한 사회는 외부의 정보가 굉장히 엄격하게 네. 통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요즘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한국에 대해서 이제 모든 북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비롯해서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북한 내에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북한에는 1년에 한 편의 영화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런 갈증을 느낀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영화에 아주 열광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영화 드라마 이것이 우선 감정이 통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뭐 미국 영화나 홍콩 영화 보는 것보다는 한국 드라마 영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와닿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 감정도 똑같고 네. 예, 같은 풍습을 가지고 같은 문화를 이제 공유해 왔던 그런 그 민족 한 민족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면에서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드라마 영화에 열광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 드라마 영화는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애청하고 그런 보는 그런 문화 콘텐츠인데 대부분 한류에 따라서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그것을 많이 따라하는 청춘 남녀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청년 세대들, 다시 말해서 그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MZ 세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 속에서 이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네. 그 한국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뭐 한국의 말씨를 따라 하면 네. 뭐 심하면 뭐 처형까지 하는 네.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최근에 그러다 나니까 김정은이 통제 불능으로 된 이런 그 장마당 세대, 네. 다시 말해서 장마당 세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고난의 행군 시기가 94년부터 99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그런 그 청년들을 가리켜서 장마당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장마당 세대를 통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과 무슨 뭐 국가에 대한 부채 의식이 단 1도 없는 예,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급이 이때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배급 제도가 국가로부터 무슨 배급을 받은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국가로부터 배려받은 게 단 1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해야 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겁니다. 네.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을 다 잡기 위해서 꽉 끌어 잡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금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그리고 평양 문화호 보호법 뭐 청년 교양법 이런 그 3대 악법을 지금 현재 2020년 이후부터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은 말씀하시다시피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봤을 때 그 이 한국 영화를 본 사람에 한해서는 최고 10년까지 이제 형을 묘고가지고 이제 징역을 살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포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종신형 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최고 수위인 사형까지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는 21세기 이런 대명천재 이런 악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이고 또 자기 그 문화에 대한 그런 그 이 우리 문화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심대한 말살. 예, 말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이 북한에 계실 때는 상당히 고위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반 북한 주민들하고 생활이 굉장히 달랐을 줄 압니다만은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북한 고위 진짜 그야말로 고위 간부들은 자기가 직책에 있을 때는 국가로부터 배급을 타먹습니다. 네. 배급이라는 그 배급 제도에 따라서 배급을 중앙당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앙당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국가로부터 배급을 타먹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대체로 3,500원부터 한 4,500원 사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최근에 지금 16,000원으로 올랐지만 한 달러에 네. 그러지만 옛날에는 한 8,500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게 절반도 되나 마나 한 0.5불과 맞먹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활한다는 건 오방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고위 간부들도 이런 그 이 모기 사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까? 그러니까 자연의 생존 법칙처럼 네. 이제 보게 되면 일반 주민들 속에서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위에 조금 더 돈주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흥 그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할까? 네. 계급으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신흥 세력으로서 이제 돈 많은 그런 부유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유층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또 간부들하고 또 연계가 돼 있는 그러니까 네. 그들의 뒷배를 봐주는 그런 간부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뇌물을 먹이고 서로 공존해가는 네. 이런 모기사슬과 같은 그런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위 간부라고 해서 물론 일반 주민들하고 다른 거는 일반 주민들은 배급이라는 게 전혀 없죠. 네. 예, 그런데 고위 간부들은 그래도 배급이라는 걸 타먹기 때문에 네. 뭐 충성해라 하게 되면 부득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 평양 시내에서 뭐 호화로운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들은 그 아 그거는 좀 뭐 많이 달라지니까 그 와전돼서 지금 예, 예, 네. 뉴스가 이렇게 와전돼서 나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발언들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아파트에 사는 거의 간부들은 다 자기 그 집채 아파트라고 하는 데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 뭐 급수에 따라서 중앙당 부부장들부터는 부부장 아파트라는 게 따로 있는데 네. 여기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집을 내놓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네. 이제 국가에서 집을 주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집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살 때 현직에 있을 때에는 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나간 다음에는 뭐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뭐 대동강반에 아주 훌륭한 집에서 이렇게 좋은 세네칸짜리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돈 많은 돈주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는 북한 사회라는 게 이제 확 달라져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최고거든요. 네. 예, 돈이면 아무 것이나 다 되게끔 움직이니까.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세대들, 예. 장마당 세대들, 이 사람들은 뭐 배급도 없고 하니까 국가에 충성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아마 그런 그 분위기가 예,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저와 같은 정도의 뭐 한 50세 이상 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자랄 때에는 배급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장마당 세대는 부채 의식이 하나도 없고 또 현재도 일반 주민들 자체는 배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네. 자체로 벌어서 자체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사실상에 있어서는 현 상태에서 뭐 별로 당이나 뭐 국가에 뭐 충성해야 할 아무런 그 의무감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정치 수용소라든가 뭐 강제 노동 이렇게 아주 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인권이 아예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그 자체는 원래 자유권, 사회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유권이다. 내가 뭐 시위할 권리,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뭐 많은 자유권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가져야 될 그 네. 자유권 중에는. 근데 이게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만 실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뭐 그야말로 1인 독재, 그러니까 세습 독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민주주의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권은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회 정치적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권이다 하게 되면 이제 뭐 제가 배울 권리 그리고 치료받을 권리 뭐 이런 많은 그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회권에서도 그렇지만 뭐 생존할 권리 생존권 근데 배급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만 아예 유명무실하지만 어쨌든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 나니까 주민들 속에서 무슨 뭐 내가 뭐 당장 굶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살아갈 권리도 없고 또 배운다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배우는 단계에서도 학교에서 내라는 그 많은 그 가렴 잡새들이 많거든요. 네. 세금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진짜 바쳐야 될 그런 세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뭐 치료를 받자구나 해도 병원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어쨌든 가난한 나라다 나니까 지금 현재 사회권도 엉망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자유권 자체는 완전히 독재 시스템이다 나니까 주민들의 자유권도 다 박탈당하고 해서 지금 현재 인권이 정말 불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북한이 그 러시아의 그 뭐 무기도 팔아먹고 또 병력까지 파견해가지고 뭐 전쟁터에
몰아내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변화는 어떻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 변화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장마당 세대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의식이 단 1도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뭐 당과 김정은이한테 충성해야 될 아무런 명분도 의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의 주력으로 됐을 때 한 20년이 지난 그쯤에 가서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사회의 모든 곳곳에 다 주류 세력으로 되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의 나이가 한 40, 50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40, 50 되게 되면 그 사회에서 기본 핵심 주력으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대북 제재가 계속 그러니까 지속되는 한 북한의 경제는 추설 가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주민들의 그 생활은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계속 하락하게끔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생활이 계속 하락이 되면 아마 주민들이 김정은과 당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게 되면 민심이 이반될 것이고 네. 이 민심이 이반이 되게 되면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그 서울에서 사시는 거죠? 네. 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뭐 자유로운 생활을 예. 즐기고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뭐 저의 그 자식이 그러니까 저희 딸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생활이 완전히 만족스럽다고 지금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잘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본인이 그 꿈이라고 할까? 예, 이런 것을 이제 실현하자면 그래도 북한하고 다른 게 계급적 신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은 다 제약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에 가자면 내 신분이 탈북자라든가 뭐 월남자라든가 국군 포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성적이 높다 할지라도 네. 예, 뭐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계급적 토대가 나쁘게 되면 민족 간부로서의 자기 그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애당초 보내질 않습니다. 입학을 안 시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뭐 서울대학도 갈 수도 있고 아무 대학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딸내미가 아주 행복해하고 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5년 되셨죠? 예, 5년 됐습니다. 5년 됐으니까 뭐 그 따님은 적응을 잘 하고 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우리 집에서 제일 심각한 사람은 저입니다. 아직 제가 그 한국말에도 익숙하게끔 이렇게 말투도 좀 고쳐야 되는데 예, 말투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북 말투가 그대로 좀 섞여져 있고 예, 그래서 예, 뭐. 저희 집에서 제일 심각한 사람은 저다. 예, 그렇게. 그런데 그 뭐 지금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예.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북한은 아무래도 연자제 국가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탈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의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분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죠. 아직도 21세기에 연좌제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북한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족분들이 아직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가 이제 제가 오자마자 코로나가 1개월 만에 터졌고 네. 북한은 또 작년에 계속 그 코로나 그 방역 상태를 유지하다가 작년 8월에 이제 대외적으로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활짝 열지를 않고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네. 따져가면서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북한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장인 장모를 비롯한 일가 친척들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10중 8구는
지방에 다 추방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늘 건강하시고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뭐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